여기 이제 떨어지려고 하네요, 이런 거. 어, 뭐야? 어, 저 뭐야? 어, 떨어지지 마세요. 잠깐만. 어? 어, 어, 저, 저 손밖에 안 돼. 저 떨어지셨어요. 이러고 호텔 하나 지으려면은 네.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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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인건비로나 얼마나 나가요? 막 직원이 몇백 명이면?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야, 이 차가 여러분들 그냥 머스탱이 아니에요. 그냥 거의 뭐 머스탱의 껍질만 썼다고 할 수 있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말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없네요. 네, 원래 머스탱 하면 이게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브라 한 마리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거 이제 쉘비 머스탱 350GT라고 또 거의 R까지 붙여요. 완전 트랙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는 차인데 와. 이거는 그러니까 그냥 머스탱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이제 껍질만 머스탱인 거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지금 한 대밖에 없거든요. 직수입밖에 안 되지만 거의 하나 가격으로 이분이 한 2억 정도에 갖고 왔대요. 머스탱을 이어 유명하신 또 사장님 당나귀 알아요? 거기 나오신 분인데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차주님 어디 계시죠? 와, 여기 밑에 코브라가 나오네. 이거 말이 아니야. 와, 진짜. 와. 와, 이거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 진짜 팬이에요. 당나귀 엄청 보거든요. 거기서 다른 패널들한테 엄청 혼나시더라고요. 어, 욕 많이 먹었죠. 아, 진짜요? 아, 네, 너무 팬이어서 지금 뭔가 연예인을 뵙는 기분이어서. 어, 아니요. 저도 제펄TV 엄청 많이 봐왔어서. 아, 진짜? 근데 생각보다 되게 차분하신 성격이네요. 어, 예. 영상에서는 좀 호랑이 같은 성격이어서. 아니. 평상시도 차를 좋아하세요? 어, 예, 자동차 매니아입니다. 그리고 거의 다 보니까 수동만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차는 다 수동이에요. 아, 오토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차를 싫어한다기보다는 네. 금방 질려요. 아, 진짜요? 아무리 네. 그 출력이 높아도 네. 타보니까 결국 질리더라고요. 차를 이제 내가 스스로 온전히 이제 네. 컨트롤 한다는 아. 게 좋아서. 요 차가 사실 2억 주고 샀다 그러면은 구독자들은 야 머스탱 뭐 2억이나 주고 사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왜 이걸 2억이나 주고 사신 거예요? 이 차가 네. 2016년에 첫 출시가 됐는데 네. 그때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인데 아, 그때부터 네네.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네. 원래 미국 차를 안 좋아하거든요. 네. 관심이 1도 없다가 리뷰 영상을 쭉 아, 봤는데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껍데기만 머스탱이지 거의 뭐 포르쉐에다 운동성능을 네. 이제 우연히 기회가 돼서 2년 전에 수입을 해왔죠. 아, 근데 지금도 좀 너무 만족스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각했던 것보다 뭐 예상은 했지만 차가 좀 무겁고 네. 그래도 되게 이 차만의 그 소리가 너무 좋고 수동이고 잘 달려요. 트랙도 한번 갔다 왔는데 네. 뭐 생각보다 되게 이 덩치도 잘 달리더라고요. 아, 트랙도 좀 즐겨 가세요? 자주는 못 가요. 1년에 한두 번. 어떠셨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와서 타면 서킷 타는 동안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코앞에 어느 코너가 나올지 몰라서 그 집중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또 호텔 대표님한테 이런 거 물어보기도 조금 웃기긴 한데 이거 뭐 이렇게 유지비 같은 건 얼마나 나와요? 뭐 할부 리스 아니잖아요. 리스. 아, 리스예요? 어, 그럼요. 원래 다 일시불로 살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빚이에요, 빚. 아, 빚이에요? 어, 네. 이거 뭘 얼마씩 나가요, 그러면? 다운페이라고 처음에 내는 돈을 조금 내서 아, 예. 월 납입료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마 한 월 70만 원. 아, 70? 네, 요 쉘비 같은 경우는 보험료 얼마 나와요? 200에서 300 사이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보통 다 20불로 살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할부로 사네요, 다?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데 네. 사실 제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거든요. 아, 진짜요? 내가 봤던 거랑 왜 좀 다르지? 일단 제가 이따가 또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 여러분들 실제 머스탱을 사서 이렇게 튜닝하신 분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100% 순정. 요거 뭐 스티커 아니에요. 요 마크 다이소에서 안 팔잖아요, 아시죠? 이거 이제 벤 마크 있으면 이거 진땡 쉘비다. 요 라인이랑 저는 이러면 튜닝한 줄 알았어요. 이렇게 가짜로 달고. 근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다 순정인데 이게 막상 실제로 보면은 일반 머스탱보다 훨씬 이쁘기는 해요. 와, 근데 나는 그 호텔을 하면서 차에 이 정도로 관심 있는 줄을 몰랐어요. 옛날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던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네. 차를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40대가 넘었지만 계속 좋아해요? 어, 좋아하죠. 그러면 그 와이프분이랑 네. 이렇게 뭘 안 해요? 이렇게 막 수동 좋아하고 막 불편한 차 좋아하고 이런 거 같다? 아니, 말로는 네. 차 좀 팔어 하는데 네. 그래도 그냥 냅두는 거죠, 와이프가 저를. 아, 거의 포기 상태인가요? 네, 거의. 아, 뭐. 대표님도 그러면 좀 선지름 후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항상 네. 차 살 때 얘기 안 하고 네. 출고하고 보여주고 얘기. 아, 후 용서를 빌는 스타일인가? 네네. 좀 다른 삶일 줄 알았는데 비슷하네요. 어, 근데 여기 뭐 빵꾸 하나 나는데요? 아, 이게 휠캡이 네. 달리다가 빠졌나 봐요. 나중에 봐갖고. 아, 달리다가도 네. 빠져요, 이게? 수리하다가 제대로 안 껴놨는지
아. 그래서 이 빠진 지 한 1년 넘었어요. 아, 근데 이런 것도 신경 쓰지 않는 이런 쿨한 느낌? 아, 뭐 왠지 좀 열 배출도 잘 될 거 같아. 귀찮아서 주문을 안 했어요. 아, 요것도 다 그럼 순정인 거죠, 현재? 네, 요 휠이 이제 순정인데 네. 지금 페인트 칠해져 있지만 카본 휠이에요. 아, 엄청 이게요? 비싼. 이게 만약에 망가지면 네. 살려면 아마 1,000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아, 진짜? 또 수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수입을 해야죠. 이게 보면 앞타이어 사이즈가 305예요. 앞타이어 3 들어간 거 처음 봤거든요, 저? 이 정도면 회전 변경도 진짜 안 좋거든요. 맞아요. 일반 도로에서 네. 한 번에 유턴이 잘 안 돼요. GT 350. 네. 아, 요런데 이제 딱 붙여 있는 거 보는데 여기 이제 떨어지려고 하네요, 이런 거. 어? 뭐야? 어, 저 뭐야? 어서 오세요. 잠깐만. 저 손목이 아니. 저 떨어지셨어요. 자, 이제 가져가시고 네. 네. 계좌번호 드릴 테니 가져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거 하나만 가져가세요. 어, 진짜 떨어졌네. 아, 일단은 좀 가장 궁금한 게 객실이 1,000개가 넘더라고요. 네, 엘리베이터 내려서 객실 가는데 거의 뛰어가야 되더라고요. 엄청 길어가지고. 네. 이러고 호텔 하나 지으려면은 네. 이거 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공사비가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들었어요. 아, 2,000억 이 정도 하려면 2,000억에서 3,000억? 네. 요거를 다 메꾸고 하려면 진짜 수익이 좀 많이 나와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호텔은 이제 분양형 호텔이라 처음에 이제 시공하면서 객실을 이제 개별 분양을 다 한 거예요. 반 정도만 분양을 했지만 요걸로 대표님은 뭐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순수 질문이에요. 뭐 얼마나 보시는지. 저도 월급 사장이라. 아, 진짜요? 네네. 뭐 거기서 뭐 마음대로 쓰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호텔이 뭐 이번 달에 뭐 10억을 더 벌었다고 저한테 인센티브 그런 게 아니고. 아, 예. 저는 오로지 정해진 월급. 아, 네. 만 받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거든요. 아, 네. 세금 다 떼고 경차도 못 살 것 같은데요? 아, 진짜요? 요즘 경차도 1,000만 원 넘지 않아요? 아, 진짜요? 이 정도로 비유하면 일단 1,000만 원 안 됩니다, 저는. 월급. 1,000만 원이 안 돼요? 네네. 초반에 막 영상 보니까 회식비로만 막 500 쓰시고 이러던데? 참가자 우선도 숙박권 잘 쏠게요. 그거 회사 복지비용으로 쓰는. 아, 그치. 네. 제가 쏘는 것처럼 하지만 아, 네. 그건 직원들을 위한 돈이기 때문에 아. 회사 복지비로 쓰는 거예요. 아, 그럼 현재 재산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네. 근데 뒤에도 지금 크게 뭔 없었는데 요 날개가 요것도 튜닝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기본으로 달려 나오는. 순정이. 요 진짜 날개가 좀 엄청 커 가지고 진짜 요것도 누가 보면 좀 달아놓은 줄 알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쉘비에서 나오는 그냥 완전 순정 제품이고 요쪽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R이 들어가야 빨간 코브라가 들어갑니다. 아까 근데 배기음이 장난 아니던데 이것도 다 튜닝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그대로. 이게 막 아침에 출근하거나 이럴 때 좀 막 민폐죠. 그죠? 민폐죠. 근데 그걸 좀 즐기시고. 지진 않고 그래서 네. 항상 시동 걸고 후딱 나와요. 아, 시동 걸고? 동네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아, 네네. 근데 이 차는 아주 잘 가져다니진 않는데 항상 죄송하죠, 동네 주민들한테. 요거 말고 또 911 그 RS 있잖아요. 그, 네네. 네, GT3 RS. 와, 그것도 좀 배기음이 완전히 레이스카잖아요. 그쵸. 그럼 뭘 타고 나오든 욕은 먹겠구나, 출근할 때. 동네 분들 만나면은 안 마주치려고 네. 되게 노력해요. 와이프분 어떤 차 타세요? 벤츠 GLC 43AMG. 이것도 또 대표님의 입김이 들어간 거죠? 제가 사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은 아니고 또 어떻게든 AMG라도 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차피 탈 거면. 네. 네, 배기음 좀 울려야 된다, 살짝이라도. 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다. 그래서 제 아기가 네. 그런 배기음을 뱃속에서 듣고 나와서 네. 시끄러운 차에서 엄청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빠 차 하면 아빠 차 노래를 불러요. 엄마 차는 안 타려고. 아. 열린 거예요. 아, 열린 거예요? 아, 네,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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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호텔 오늘 사장님의 트렁크. 아, 잠깐만. 왜 예상 못하셨어요? 왜 그래요? 뭐야 이거? 아, 남자의 힘, 아드레날린. 그 연료. 아, 연료. 아, 나 직접 드시는 건 줄 알았어요. 히비키 깡만 있는 모습. 네. 어, 제가 좋아하는 술이거든요, 이거. 히비키 굉장히 좋아하는 술인데, 이게 딱 깡만 있는 이런 모습. 여기 보니까 살짝 상남자 스타일이 나오네요. 아, 이제 드디어 이제 실내를 한번 봐야 되는데, 아, 그냥 이거 레이스카네. 이 시트가 깐난 아기들 키우고 계시잖아요. 네네. 진짜 뭔가 카시트 느낌도 좀 나고. 아, 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뭔가 공도용보다는 진짜 좀 트랙용이 이긴 하거든요. 자, 한번 만져볼게요. 네네. 와, 진짜 아예 몸이 안 움직여. 그냥 완전히 껴가지고 이게 또 운동도 좀 하세요. 예전에 좋아했어. 네. 남자는 이런 걸로 운동하는 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전완근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데. 아. 기어봉이 거의 뭐 골프공을 달아놨는데. 네. 이건 따로 하신 거 맞죠? 그 기어봉만 바꿨습니다. 네. 쉘비가 이걸 달아놨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 아, 왜 이거 흰색이 이건 뭐예요? 아, 원래 순정이 네. 너무 투박하고 못생겨갖고 네. 그것만 제가 한 10만 원인가 주고 주문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시동을 걸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시동 키면 저희 대화가 들릴까요, 이거? 아까 배기음 장난 아니던데. 네, 좀 시끄럽긴 할 거예요. 시동이랑 클러치 밟고 시동을. 아, 자, 브레이크 잠깐만 이렇게 뭐 아무튼. 오오오
잠깐만 이게 1단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네. 확실히 좀 미국 차답게 그래도 뭔가 하이테크한 느낌은 없네요. 네 뭔가 진짜 거의 이런 데도 보시면은 네. 다 투박하고 요즘 신형의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제 네. 버튼이랑 이런 것들은 물리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화질 한번 봐요. 우리가 또 저희가 또 486 컴퓨터 시대잖아요. MS-DOS가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에 보면은 터치는 되네요. 네, 터치도 되네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봐, DJ DOC 노래 듣는 거 봐. 와 이거 뭐야? 스스로 나는 MG의 사장이다 뭐 이런 뭐야? 그리고 요 뒤쪽에 이제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원래 이렇게 나온 거냐면 의자 공간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일반 머스탱은 네. 뒷좌석이 되어 있고 차는 이제 형태만 있고 아. 이제 앉을 수는 없는 거죠. 트랙용이기 때문에 경량화를 위해서 아 그러네요. 여기 뒤에가 뭐 푹신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생 재질이거든요. 이 공간은 이제 무게를 경량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이거 취향이랑 좀 이게 드러나세요. 아 이거 동계 청소년 올림픽 때 그 받은 겁니다. 많은 분들 촬영해봤잖아요. 이렇게 겉모습 이러신 분들이 또 인형 좋아하고 근데 안 숨겨도 돼요 요즘 시대에는. 아 진짜 안 숨겨도 돼요. 괜찮아요. 사실 인형 오타쿠예요. 네. 아, 네. 진짜 엄청 큰 호텔인데 그래서 제가 막 카더라를 많이 봤어요. 막 몇천억이다 재산이 막 2천억이다 막 몇천억이다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건 회사에 이제 값어치를 얘기한 거고 제 네. 개인 재산은 당연히 아 그럼 어느 정도 돼요? 개인 재산은? 저는 개인 재산이 없어요. 아 진짜요? 저는 차도 말씀드렸지만 다 리스고 네. 지금 사는 집도 전세고 내가 예상했던 그런 인터뷰가 아닌데? 그럼 통장에 잔고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잔고 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데 한 500만 원? 아마 이제 휴일 끝나고 5월 7일 날 네. 리스비 빠져나가면 이제 거의 빵왕 그냥 카푸어 콘텐츠로 나올 걸 그랬나? 네. 아 근데 저는 진짜로 남들보다는 좀 더 벌지만 네. 저금을 안 해요.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번 거 다 쓰자. 아. 더 없으면 또 벌면 되지. 약간 이런 주의로 살기 때문에. 아. 물려받은 것도 없고. 아 진짜요? 없어. 그리고 또 그 좌우 날개 분들 있잖아요. 네. 오른팔 왼팔 네. 분들 가장 많이 당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부장님들. 아 네네. 그 부장님들도 제가 또 굉장히 또 좋아하는 분들인데 그 부장님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은 일단 대표님보다는 월급이 세진 않고. 그렇죠. 아, 사실 저는 되게 많을 줄 알았어요. 재산이나 이런 게. 아니요. 갑부의 삶 뭐 이런 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 저 일단은 저 주행을 해봐야 되니까 우리 또 주행을 하면서 그리고 네. 또 지금 이거 생일이라고 하시니까 또 인형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이제 저 딴 거 막 고민 있으면 인형으로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거 5.0 신형 시승하다가 뒤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지금 컴페티션. 아, 네. 뭔지 알죠? 경쟁하자. 네. 지금 덤비는 거잖아요. 아, 한번 붙자고. 한번 조져요. 어떡해요? 오, 털려. 와. 털려. 와. 우와. 진짜. 우와. 우와. 스릴감 뒤진다. 스핀 돌았어요. 저는 머스탱만 탔다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은 그게 있나 봐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데일리카로 그 RS랑 이거 둘만 끌고 다니신 거예요? 카니발. 아 카니발이요? 네. 좀 편한 차를 좀 추구하고 이러진 않나 봐요? 네 저는 일단 운전이 재밌어야 되고 큰 차 별로 그래서 이 차는 저한테 되게 큰 차예요. 아 이 차가요? 저 원래 더 컴팩트한 차를 좋아해요. 만약에 아이들 데리고 네. 어디 이제 뭐 나들이를 간다거나 뭐 같이 이동할 때는 와이프 차. 아 GLC 그거 타고요? 네네. 2억이면은 네. 살 수 있는 차가 되게 많잖아요. 막 옵션이 너무 많죠. 예. 맞아요. 근데 그 2억 주고 사실 뭐 쉘비고 뭐 다 알거든요. 뭐 근데 모르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거 머스탱으로 했잖아요. 왜 이걸 사신 거예요? 전 미국 차를 안 좋아했는데 이 차는 꼭 한번 타보고 싶었어요. 머스탱인데 아. 독일 차 못지않은 성능이다라는 리뷰를 너무 많이 봐서. 만약에 이 차 다음엔 어떤 걸 좀 타보고 싶어요? 저의 최종 드림카는 포르쉐 까레라 GT라고 네네. 아. 포르쉐에서 만든 10기통. 아 뭔지 알아요? 그거 완전 거의 전설의 차 같은 거 아니에요? 한 20년 전에 나온 거긴 한데 네네. 그게 이제 저의 가장 사고 싶은 차죠. 요 쉘비 또 이거를 또 수입해서 타고 싶어하는 분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차 좀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장점은 소리. 아, 이거 엄청나요. 이 우렁찬 진짜. 굳이 세게 밟지 않아도 이 크루징 할 때 이 소리 있죠. 예. 이게 너무 좋아요. 네, 그냥 호랑이 한 마리가 타고 있네. 그래서 수염도 계속 기르시는 거예요? 강이랑 호랑이 느낌 내기 위해서? 제가 원래 이렇게 외모를 잘 꾸미질 않아서 네. 오늘도 촬영 때문에 왁스 바른 거 모자 아, 쓰고 다녀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장점은 생각보다 일반 도로에서 탈 때도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기준이 다르긴 한데 트랙에서 좀 하드코어하게 달릴 때도 꽤 잘 잡아주고 이 차의 서스펜션이 매그넷 라이드라고 자석식이거든요. 그게 좀 양쪽이 다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런 턱에서도 크게 막 딱딱하지 않고 트랙 주행에서는 되게 차를 잘 잡아주고 요거는 최악이다 이런 거 있네. 아까 보셨지만 앞타이어가 두껍고 막 이래서 회전 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일반 도로에서 유턴할 때나 주차할 때 한 번에 할 거를 이 차는 막 세 번에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데일리카로 타면 요즘 막 뒷바퀴 조향도 다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주차도 편하고 네. 큰 차도 운전하기 쉽고 한데 이 차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거랑 이제 출퇴근할 때 시동 걸 때 욕먹는 거 너무 시끄러운 거 네, 지역 네. 주민들한테 이미 유명 인사겠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엄청 욕할 거예요. 아. 이제 저번에 그 유튜브를 보니까 되게 또 유명하신 또 그 뭐 기업의 좀 금수저다. 그럼 저 호텔을 따로 이렇게 물려주신 거예요? 아니면은 한 그냥 운영해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너가 좀 와서 도와라 네. 해서 이제 미국에서 저는 살고 있었는데 네. 여기 들어온 거죠. 도와드리러 온 거예요. 아 도와드려? 물려주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저 그냥 운영을 해서 그냥 네네네. 일을 해라.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그냥 월급 사장인 거네요. 월급 사장이요. 딱 그 말이 정확해요. 낙하산이어서 옛날에 무시를 많이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왔을 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어요. 뭐 회장 아들, 네. 뭐 낙하산 그런 색안경을 많이 끼고 저를 바라봤죠 사람들이. 좀 어느 정도로 좀 부유하게 사신 거예요? 그냥 뭐 남들보다 조금 더 부유한 정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뭐 물질적으로 부족한 건 없이 자랐고. 네네. 중학교 때까지 이제 기사 아저씨가 학교. 아 진짜요? 네. 그 혹시 드라마에서만 보던? 아 근데 뭐 이게 그 기준이 너무 달라서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네가 무슨 재벌이냐 뭐 근데 아, 그 네. 기준을 나눈 것도 웃기고 네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랬죠 어렸을 때 유명한 시절. 막 보면 막 집에 막 요리사분도 있고 막 이런 거였어요? 요리사는 없었고 청소해주고 음식 해주는 사람이 있었죠. 회사님 게 당나귀 보면은 뭔가 유복하게 태어났으면은 막 놀기만 하고 일도 대충 할 것 같고 막 이런데 호텔에서 일하시는 거 보면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그 머리카락 다 찾아내고 이게 좀 실제 성격인 거세요? 실제 성격이라기보다는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죠. 아, 딱 네. 그거예요, 그거. 남들보다 많이 네. 받고 내가 이 호텔의 총책임자인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깐깐하고 네. 직원들한테 욕을 먹을수록 손님들한테 더 좋은 거잖아요. 아, 그렇죠. 관리를 더 잘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일은 일이고 봉사는 구분해야죠. 사적일 때는 또 되게 잘해주세요? 되게 잘해줘요. 아. 직원들이랑 술도 많이 먹고 뭐라고 엄청 해도 바로 뭐 밖에서 만나면 웃고 얘기하고. 아. 그럼 현재 호텔에는 그 직원이 몇 명인 거예요? 300에서 400명 사이 정도 돼요. 월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나요? 뭐 아시겠지만 여긴 휴양지라 시즌마다 다르긴 한데 네. 먹을 때는 한 30억 선에서 네. 많이 나올 때는 뭐 한 80억. 거기서 인건비로 한 얼마나 나가요? 막 직원이 몇백 명이면? 10억 좀 안 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순히 계산한 게 그럼 남는 돈은 다 대표님 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 그게 회사가 이윤을 가져가는 거지 저는 네.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월급만 받아요. 제가 오해를 많이 했네요. 아 근데 이게 좀 뭔가 드라마처럼 또 회장님의 아들이잖아요. 호텔을 운영하고 하다 보면은 매출 떨어지고 이러면은 따로 불려가서 혼돈하고 해요? 초창기에는 뭐 진짜 벌벌 떨 정도로 매일 혼났어요, 매일. 아, 요즘에도 혼났어요? 막 지금 40대고 한데. 한 2년 전부터는 혼날 일이 없어요. 회사가 워낙 잘 되니까. 근데 또 칭찬은 안 하시는데 아무 연락 없으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형제 자매들의 또 이렇게 난투기라든지 드라마가 아니라 네. 실제로 많이 저는 봐왔어요. 다른 이제 집안에서. 주변에서.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지켜보면서 자라서 예전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물려받지 않겠다고.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형제들한테도 나는 물려받을 생각이 없으니 물려줄 거면 동생이나 뭐 누굴 물려줘라. 그래서 지금 제 동생이 실제로 경영 수업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강아지도 있고 이런 호텔 처음 가봤거든요? 반려동반 되죠. 저희 반려견 동반 호텔입니다. 아 그럼 그런 거를 좀 어떻게 스스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반려견 동반 컨셉을 네. 오픈 때부터 만들어서 해왔고 지금은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반려견 동반으로 유명한 호텔이 됐죠. 제가 미국에서 살 때 네. 제가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미국에서 강아지 데리고 어디 갈 때마다 고충을 겪었어요. 호텔에 반려견 동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찾아야 되고 네. 한국도 반려견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10년 만에. 네. 그래서 아, 내 고충을 우리나라 반려견 동반 손님들은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해서 만든 거죠.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여기 다 여기 오면은 되게 좋아하겠는데요? 시설이 맞아요.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야외 여기 머슬비치라는 데 처음 가봤거든요. 네. 네, 그게 진짜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것도 거의 3년 만에 어렵게 만들었어요. 아, 그게 그 해변가에서 막 허가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허가를 내줘야지만 네. 제가 이제 점 사용 권한을 받고 빌려서 쓰는 거예요. 무기한으로. 아, 거기도 그럼 딱 월세가 있어요? 네,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애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네, 이 호텔은 왜 이렇게 애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한 4년 정도 됐는데 횟수로 네. 키즈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건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게 아니라 아이 있는 부모를 위한 거거든요. 사실 애들 데리고 놀러 가면 말이 여행이지 고생이잖아요. 저희 호텔에 온 가족만큼은 네. 아이들을 온전히 맡기고 그동안 부모님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예요. 아~ 부모님들이 일단 알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뭔가 호텔 안에 유치원 같은 느낌.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앞으로 그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계속 이 호텔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제 이 세인트 존스라는 브랜드를 확장하는 거죠. 운영사로서. 지금 이미 양양 세인트 존스도 운영 계약을 해서 내후년에 이제 오픈을 하고. 한 몇 개까지 늘리면은 포르쉐 GT 살 것 같아요? 개수가 늘어난다고 제 얼굴이 늘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래도 제 생각에 한 세인트 존스 한 다섯 개 생기면 그때쯤이면 까레라 GT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카푸어가 되겠는데? 아니 그것도 이제 사면은 10년 리스로 사야죠. 아 10년 리스로? 네, 제가 그 까레라 GT 살 때 카푸어를 한 번 더 나올게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또 이런 호텔하고 하려면 요즘에 어떤 직업이든지 유튜브랑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저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지 뭐 크게 하는 거예요? 뭐 뭐예요? 아니 그냥 뭐 소소하게 호텔 홍보하려고 지금 벌써 시작한 지 2년 반 넘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 채널 이름이 뭔데요? 호텔 사장 김원성. 그러니까 제 이름이 김헌성인데 소리 나는 대로 하면 김원성. 네네. 아 뭐 어떤 주제로 해요? 이제 제가 호텔리어이기 때문에 호텔 관련된 콘텐츠도 찍고 뭐 제 브이로그식도 찍고 뭐. 거 가셔서 좀 재밌으니까 많이 좀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럼 거의 주 7일을 다 호텔 출근하세요? 오늘 또 어린이날인데 또 나오시고. 저는 휴일이 없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고 뭐 주말엔 또 호텔이 더 바쁘니까 더 나와야 되고 평일에는 이제 출장도 많이 다니고. 거의 강릉에 사시나 보네요? 강릉에 거주하고 있어요. 서울도 좀 많이 나오세요? 서울도 매주 가요, 일 때문에. 그럼 맨날 일하고 하면은 뭐 개인적인 시간대 뭐 하세요? 막 취미라든지? 언젠가부터 취미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한겨울 빼고 파도 없을 때 물질이 취미예요. 바다 들어가는 거. 아 바다 들어가는 거야? 네. 그냥 그 프리다이빙으로 바다 들어가서 전복이나 뭐 해산 멍게 이런 거 채취해서 해먹고. 그래서 그러면 진짜 거의 일 빼고는 웬만한 막 특별한 취미가 없네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진솔한 얘기도 하고 또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찍었습니다. 카레라 GT 사면은 그때 진짜 이제 카푸어로 해가지고 또 오늘 촬영 재밌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즐겁게 다 찍었습니다. 세인트 존스 호텔 강릉에 있는데 많이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